강훈아, 이렇게 형들하고 가는 거에 혹시 걱정되는 점 같은 건 있니 혹시? 아 근데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저는 주변에서 무슨 걱정을 하니? 걱정 많이 하냐? 걱정이 되지. 많이 궁금하다. 주변에서 무슨 걱정을 하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다들 가면은 너 그냥 뭐냐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네 아, 시중 이렇게 아, 말을 네. 했는데 야 그렇게 되면은 서진이 형이고 약간 우리 무슨 신구 선생님 아, 뭐 이순재 선생님 뭐 이런 거야 지금? 꽃보다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럼 너는 우리가 만약에 싸우잖아 네. 우리끼리 막 너 화해시키면 돼 중간에서 그런 것만 하면 돼 잠깐 아, 형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우리가 이 친구보다 안 좋은 거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만 좀 잘 예. 보고 해주면 돼 그러진 않아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 작은 게 안 보일 뿐이지 어쨌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잖아 야, 지금 해가지고 작은 건 네가 읽어줘야 돼 눈잡이를 해줘야지 너 노안 없잖아 네 저 안경 써요 근데 랜, 지금 랜? 아 그런 말이 아닌가요? 안경 써? 네 저도 안경 써요 가까운 건 잘 보이지 그래 아 가까운 건 잘 보여 그래 네, 가까운 써 가끔 우리 문자 같은 거 왔을 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네, 아, 그 정도 네가 확인 좀 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어. 저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아 그래? 네. 너 사진 잘 찍니? 아니요 못 찍는데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사진은 별 관계 없어 네가 뭐 찍어 네. 뭐. 사진을 잘 안 찍었어 사진이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온다고 사진 좀 많이 찍자 가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 아 제가 원래 잘 놀라요. 놀랜 줄 알았어. 놀래 꼬. 일봐. 오 뭐야? 왜? 오 막 깜짝이야. 오. 뭐야? 뭐지? 뭔데? 야 왜 그래? 아. 오 깜짝이야. 또 보이셨어. 화가 날 수 있어. 왜 이러죠? 말 같은 건 얘기,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내가. 아, 아, 야, 야, 내가. 아, 아, 야, 저 또 맞았어. 야, 회 시켜 먹을 때 있지. 화이트 와인 좀 같이 먹잖아. 와, 기가 막히. 느끼함이 없다. 화이트 와인도 좋아. 혹시 많이 먹는다. 강훈아. 예. 리액션이 너무. 형 소주가 맛있던데. 고집 있다니까. 자기 생각은 어떻게든 얘기는 하고야 말아. 강훈아, 네. 잘하자. 형, 부족한 게 있나요? 형, 저 오늘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야, 그거 좀 단어, 아니 좀 문장이 좀 그렇다. 아, 진짜. 아, 아니 형 예능 중독 같은 거. 근데 맛있어. 이거 뭐야? 드립. 오. 야크 요거트래. 드립해준대. 대박이다. 아, 그래. 한번 제가 마셔볼게요. 사실 두번 확인해. 근데 우리가 빼야 돼. 하나 더 빼야 돼. 아닙니다. 강훈이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럼 박수 쳐줘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왜 치는 거야 아니 일단 한다 그랬잖아 지금 강훈이 어떻게 이제 합류해서 이제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우리 근데 뭐해 가서? 이제 몽골로 열흘 뒤면 떠나시게 되는데요 열흘 뒤에 가네 여러분은 이제 몽골을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몽골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됩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수도를 제외하면 집 앞까지 물건이 배송되는 택배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으로 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인근의 관공서나 특정 장소까지만 아 우체국까지 찾아야 되는구나 네.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받을 사람이 직접 또 먼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워낙 국토가 넓은 나라인 만큼 찾으러 가는 길도 굉장히 멀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 멀리 산다고 하면 인편으로 물건을 보내는. 아, 사람을 해서? 그 옛날에 우리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시골에서 보내면 그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배송하게 되면 그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택배 상자를 아, 집 앞에서?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주는 선물이에요. 아, 택배. 아.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네, 야, 저희가 여기가 울란바토르 가봐. 그런가 야, 이거야. 야, 여기 지금 택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데까지 우리 아, 그런가 보네. 이 끝에까지. 와, 뭐지? 여기는 이게 굉장히 멀리 가네. 야, 문고리 엄청 클 텐데. 몽골 영토가 네. 그 우리나라의 네. 15배 정도. 에? 15배요? 여러분은 이제 출발지인 칭기스칸 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네네. 서쪽 끝에 만년설이 있는 알타이 타항북트 국립공원까지 와. 8일 동안 2,000km를 가십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18km. 여러분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7개의 택배를 배달하시면 되고 아. 각 택배에는 배송 예정일이 있어요. 아. 예정일만 지켜주시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아. 쓰시면 돼요. 택배가 어느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게 있구나. 네네. 아. 야 맞아. 야, 몽골은 그리고 나침판 가지고 그냥 돌아다닌다며. 아 그래? 아이 그럼. 구글맵 이런 거 안 돼? 아 있겠냐? 야 인터넷 잘 안 된대 몽골. 어 그래? 아예 서비스 없음이 되는 지역이 중간 중간이. 아 진짜요? 있겠지. 왜왜왜 왜? 아 진짜요? 있겠지. 왜왜왜 왜? 왜왜왜 왜? 네? 아니 그냥 엄마 아빠한테 연락 못 하니까. 야 엄마 아빠한테 연락 못 하니까 하는 거. 아니 그냥 그래도. 아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못 하는 거 걱정하는 거야? 야 얘 자식들한테 연락을 못 해. 야 엄마 아빠. 야 여기가 엄마 아빠야 나 여기가 그렇죠. 어. 제가 물갈이가 좀 심해서 그것 때문에 아, 그래?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경험상 음식이 난 안 맞았거든. 아. 생각보다 조금 기름도 많이 있고 아, 그래.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생각은 해보긴 해. 고추장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웬만하면 다 발라 먹으면 웬만하면 그지. 어떠니 너 음식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 막 향 세고 이런 거 잘 못 먹어? 예, 예, 그냥 못 먹어요. 야, 여기 물갈이도 아, 물갈이도 안 됐어. 아, 얘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얘 진짜 머리인데. 뭐, 우리가 제가... 다 뒤치닥거려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머리. 나 걱정인데. 막 쓰러져 있어가지고 계속 막 손 따주고 발 따주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아가 매번 게른가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숙소도 있구나 중간에. 숙소도 다양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럼 나는 그래. 나는 애초에 포기했었어. 뭐. 아 이렇게 가면 계속 텐트에서 자야 되나 보다 이러고 포기했다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사실. 다행이네 숙소. 안 씻을 생각도 했거든 사실은. 숙소가 씻을 수가 있어? 게르 이런데? 아니 거기 보면은 야 게르에 씻을 수 있어? 내과 있잖아. 내과? 아, 넷가에서 씻어? 그럼 뭐 있잖아. 등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뭐 넷가에서 이렇게 뭐 넷가 들어갈 정도 날씨만 좀 되면 좋겠다 야 그러면. 그지? 그 정도. 일단 강훈이 먼저 들어가 봐. 저요? 수영 못 하는데요? 아, 이게 뭐 하는 게 너 왜 안 해? 아니. 얘 뭐 아니 뭐 생긴 거 못 해. 멀쩡하고. 뭐 밥도 못 먹어. 아, 진짜. 얘 매력을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저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도움으로 온 건 아니다. 그냥 어울려서.
두은 형들이 저를 지켜주겠다. 야 이거 짐짝이 하나 왔네. 물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내려 두 명 조끼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두 명 조끼 할 수 있어. 이거 웃긴다. 물건 전달할 때 왼손으로 하면 안 된대. 어? 왼손잡이 있냐? 강훈이 왼손잡이? 네, 저 왼손잡이. 참 공교롭다, 공교로워. 참 공교롭다, 공교로워. 아주 쓸모가 없구만. 야, 물건도 우리가 전달할게. 와, 왼손잡이야? 네,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야? 네, 왼손 왼발. 왼손 왼발이야? 네. 대박이다. 참 공교롭다, 공교로워. 아. 그러면 진짜 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네. 사람 지목할 때 주의할 게 있대. 그러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 때로 유목민들이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아, 너 이거. 너 조심해.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맞아. 친한 사람들끼리 이걸 나도 이걸 많이 하고. 그치.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예의 쓰셨네. 야, 너는, 이건 괜찮아? 너 자식아, 너 엄마. 말을 기르는 놈이네. 너 기르는 놈이네, 이거.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자. 야, 너 나와. 이렇게. 이게 뭐 이런 쓸데없는 놈이 데리고 왔어, 이거. 아니, 피파람 불면 안 된대. 어? 방울이 피파람 불지 아니? 방울이 피파람 불지 아니? 전 좀 습관적으로 입찰을 야, 얘요. 일부러 맞췄네. 일부러 맞췄어. 습관적으로 본다니. 아, 일부러 맞췄구만. 아, 나 휘파람 습관인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니, 연예인 중에 왼손잡이 휘파람 잘 부는 이거 찾았네. 노래 흥얼거리는 걸 좀 휘파람으로 부는 걸 좋아해서. 네.